협찬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협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. 첫 번째 게 협찬이 들어온 게 성형이었어요. 성형을 이제 협찬으로 무료로 해주겠다. 그리고 두 번째 협찬은 뭐였냐면 치아였어. 라미네이터라고 했나?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뭐 협찬을 해주겠다. 그거였거든요. 근데 나는 이빨이 되게 골아요.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서 이거 제가 옛날에 이빨 청소 때문에 치과 갔었는데 의사분이 인정을 했거든요. 교정을 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이빨 모양이라고 되게 예쁘다고 이빨이. 저는 뭐이 치과 갈 필요 없는데 그게 왔어.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귀걸이 협찬. 그 귀걸이 협찬이 진짜 굉장히 많이 왔어요. 그리고 네 번째 협찬은 옷이었지. 옷. 네 번째 협찬이 옷이었어요. 그렇게 해서 총 이런 식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. 근데 내가 지금 하나도 지금 답장을 안 했어. 하나도 내가 하겠다고 대답한 게 없어요. 그리고 하나 협찬이 또 왔어. 무슨 치킨이었는데, 그게 무슨 치킨이었지? 그 교촌 치킨이죠? 교촌 쪽에 뭐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 협찬이 왔었던 것 같아. 뭐 이제 기억이 안 나. 어쨌든 치킨 쪽에서도 협찬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뭐가 있었던가? 그리 없었던 것 같은데? 그리 없었어. 그게 뭐였지? 나 방금 기억났는데? 그 무슨 뭐 이렇게 막 다이어트 주사, 다이어트 주사가 있대. 뭐 다이어트 주사인데 그거를 맞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이 빠져 보이는 이렇게 뭐 그런 거뭐 허벅지 그런 거 있잖아. 그것도 협찬이 왔었어. 내가 협찬을 지금까지 연락이 온 사람들이 이 정도? 그러고 나서 지금. 근데 제가 응한 건 하나도 없어요. 하겠다고 한건 없지. 근데 거기서 내가 끌린 일이 없어, 지금. 귀걸이 협찬이 그나마 괜찮아가지고, 내가 액세서리를 좋아하니까.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걸 좋아하셔가지고, 이제 협찬업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들어가 봤는데,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특이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아마 안 했을걸? 맞아, 나는 살에 대해서도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. 난 말랐거든, 진짜. 딱 보기 좋게 말라가지고. 그래서 그렇게 끌리는 게 없는 성형 협찬을 받아볼까? 아니 여러분, 내가 성형 협찬을 받아봐야 되는 게, 여기 보시면 이쪽 쌍꺼풀은 원래 내 눈이지만 이쪽 쌍꺼풀에 내 라인 있잖아요. 지금도 보이실 거예요. 이것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보이죠 여러분? 이 상처. 내가 항상 말했지만 옛날에 탈북하다가 산에서 구르면서 여기 상처 여기 찢어지고 여기 쌍꺼풀 라인인데 내 눈이 찢어졌. 쌍꺼풀 라인에 거기가 찢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안과에 가가지고 그 찢어진 부분을 내가 항상 그 뭐냐 화장으로 가리다가 안과에 가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갔다가 그걸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잘라내가지고 쌍꺼풀 라인을 꿰맸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해진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협찬 받을까? 나 이거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원상복귀 이거 안 될까? 그거 할까 그러면? 나 그게 지금 혹 하던데? 얼마 전에? 그래서 그거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거든요. 엄마 나 이거 안과에서 잘라가지고 한쪽 쌍꺼풀 라인이 이상해졌잖아. 막 이게 막 쥐뜯어 먹은 것처럼 막 그렇게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어떻게 전문가한테서 이거를 협찬 받으면은 내가 쌍꺼풀 라인이 이쪽 라인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냅두라고 했거든요. 냅두면 나중에 그게 아물 거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성형으로 없애야 될것 같아요. 아니야. 이거보다 이상해질 순 없어. 이거를 내가 애초에 이거를 안과에 가가지고 그 상처를 잘라낼 게 아니라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내가 이걸 잘라내고 깜쪽같이 이걸 없앴어야 되는데 이 상처를 없앴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전문가 성형외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처만 잘라내고 그냥 꿰맨 거예요. 라인을. 내 쌍꺼풀 라인이 뭔지 알죠? 그래서 이게 된 자국처럼 그렇게 됐어. 자국이. 그러니까 울퉁불퉁 이상하게 됐거든? 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? 나 눈이 하나가 병신된 것 같아. 한쪽 살이. 그래서 이거를 깜짝같이 어떻게 해보려면은 성형외과 한번 갔다. 내 옛날부터 성형외과 갔다 온다 하면서 안 가가지고 씨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아.